자, 우선 먼저 아시겠습니다. 우리 차량이 교수 차량입니다. 교수 차량. 자, 굉장히 인기 있는 차량인데 1대8 차량이고요. GT예요. 인포노 GT. 인포노 GT인데 거기서도 GT2입니다. 엔진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부 잠깐 볼까요? 자. 짜잔. 자, 보시면은 자, 굉장히 화려한 스펙이죠. 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레버쇼, 아, 레버 스프링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앞쪽부터 쭉 가볼까요? 그 다음에 쿨러, 그 다음에 그 에어 필터, 그 다음에 메탈 서브 홈, 그 다음에 배터리 체커기, 그 다음에 엔진이 그냥 엔진이 아니고요. 얘는 K2.5 엔진인데 굉장히 25 엔진인데 굉장히 힘 좋습니다. 이렇게. 와우. 자, 보시면 연료호수 이렇게 트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동이 바로 걸리니까요. 이제 실내 말고 실외에서 할 거예요. 잠깐 테스트 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차가 장점이 있는 게 우리 회원님께서 또 LED 장착을 원하셔가지고요. 이렇게 LED를 해놨어요. LED. 자, LED 한번 꽂아주시겠어요? 이거 LED 꽂아줘가지고, 이번 머신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해가지고요. 스위치도 있죠? 예, 꽂아놓은 다음에 스위치를 껐다 펴서 할 수 있어요. 자, 꽂아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시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셨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여기다 키세요. 스위치. 그러면 스위치가 여기 있죠? 켰어요? 자, 볼까요? 와우. 지금 이게 조명이 지금 살짝 비싸서 근데 조명 없이 저녁, 저기, 어두운 데서 하면 되게 멋있을 거예요. 차 벌써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근데 굉장히, 벌써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죠. 여기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실차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이제 바디핀을 꽂고, 자, 출동 하러 가겠습니다. 자, 엔진 길들이기 있으니까요. 중속 길들이기에서 한 5분 정도 후에는 쭉쭉 땡길 거예요. 일단 새 차니까요. 세팅을 해서 보내야지 또 회원님께서도 혼자서도 시동을 잘 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시라고 했습니다.